자, 오늘은 이제 리딩 스킬 파트 2이 부분을 나가볼 거고, 이제 파트 2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우리가 글을 유기적으로 읽어가는 연습을 해 나갈 거야. 2강에서는 그 A에서 A 다시로 넘어가는 구조를 배울 거고, 이제 3강에서는 A에서 B로 넘어가는 구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이게 뭔지는 바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줄게. 자, 봐봐. 우리가 글을 항상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했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소재하고 정보를 잡아놓고 그거를 토대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어. 그치? 이 소재하고 정보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고. 그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보자. 첫 번째 문장에서 삼성포는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자, 봐봐. 이 글의 소재는 뭐겠어? 삼성폰이 되는 거고, 삼성폰에 대한 정보는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글을 쓰는 방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되는 거야.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A에서 A 다시로 넘어가는 글의 구조야.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다른 식으로 표현만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그거를 붙여 읽어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제트 플립은요. 쓸만해요 라고 하면은 잡아봐. 이첫 번째 문장에서 했던 거를 이 문장을 A라고 쳐볼게. 그러면 이거 Z 플립은 쓸만하다. 이거 결국 앞 문장이랑 똑같은 A 다시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글을 계속 붙여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글을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근데 써보니까 Z 플립이 별로던데? 이렇게. 그러면은 잡아봐. 이앞 문장을, 맨앞 문장을 A라고 쳤을 때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B로 글이 꺾여 버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 잡아봐. 그래서 우리는 이 파트 2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이 A에서, 여기 첫 번째 A에서 A 다시로 넘어가는, 오케이? 글을 같은 방향으로 써가는 글들을 읽어가 볼 거야. 알겠지? 자, 바로 쫓아가 보자. 자, 바로 0번부터 가볼 건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이 A에서 A 다시 다시로 이렇게 이어지는 글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우리는 계속 글을 유기적으로 붙여 읽어야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냥 산발적으로 글을 막 읽는 게 아니야. 자, 따라와. 내가 구체적으로 보여줄게. 가보자. 자, 첫 번째 문장 읽을 건데, 항상 읽고 나서 뭐 하라고? 소재하고 정보 잡으라고. 알겠지? 근데 시작하자마자 얼도우라는 게 나오거든. 자, 봐봐. 얼도우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요거잖아. 자, 한국말로 생각을 해보자. 비록 그가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싫어 라고 말했으면은 나는 그가 싫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겠지. 그가 잘생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야. 얼도우. 부사절이 여기서부터 이까지인데 필자가 하려는 부분은 이 뒷부분 주절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라고. 알겠지? 가보면은 이 임지적이고 뉴로사이콜로지컬 신경심리학적인 접근은요 강조하고 있어요. 뭐를? 이 손실을 강조해. 나이 먹는 것과 함께하는. 근데 그 손실이라는 것은 might impair 손상을 끼칠지도 모른대. 사회적인 인식에 그런 거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요. 나이 먹으면 안 좋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주절. 이 모티베이셔널 띠오리는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것은요 나타내고 있대. 뭘 나타내고 있어? 거기에는 maybe 있을 거래. 몇몇 이득이라던가 질적인 변화가 있을 거래. 나이 먹는 것에. 자, 봐봐. 이 글의 소재하고 정보. 뭐가 어떻다. 누가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 뭐? 뭐가 어떻대? 나이 먹는 건 있잖아. 장점이 있대. 또는 질적인 변화가 있대.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겠지. 자, 우리가 이 문장을 A라고 잡아보자. 그러면은 글 쓰는 방법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A 다시 다시가 나오거나 또는 글이 꺾여서 B가 나오는 요두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가보자. 이 C라는 이두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 리뷰했대. 뭐 상당한 양의 증거를 한번 리뷰를 해봤대. 이 증거는 나타내는 거야. 대절을. 뭐 As people get older. 사람들이 늙어감에 따라서. 자, 봐봐. 뭐 나와? 사람들이 늙어간다. 지금 소재가 계속 반복되지. 그치? 사람들이 늙어감에 따라서요. 걔네들은 tend to prioritize. 우선순위를 매기는 경향이 있대. 뭐 가까운 사회적인 관계에. 그리고 자, 여기 병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tend to prioritize 1번. 그리고 focus more on. 그리고 세 번째로 attend more to. 여기 병렬 이렇게 세 개가 된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걔네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달성하는 데 집중한대. 감정적인 웰빙을 달성하는데. 자, 봐봐. 이 감정적인 웰빙을 달성하는 데 집중한다. 이거를 읽었을 때 갑자기 생뚱맞게 감정적인 웰빙이 아니라 뭐라고 처리해줘야 돼? 여기 나오는 아까 읽었던 여기 장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문장이 A에서 A 다시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인 거 알겠지? 글을 이런 식으로 붙여 읽어줘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attend more to. 더욱더 집중한대. 긍정적인 감정적 정보에. 뭐 하면서? 이 부정적인 정보들은 무시하면서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그대로 같은 말로 이어져 있는 거라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문장 가보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동기, 목표들 있잖아. 이 나이든 사람들 계속 또 나오지? 나이든 사람들이라는 소재, 요거. 그런 변화는요. have implications. 의미를 가져요. 뭐, attention to. 집중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그리고 여기 병렬. processing of. 처리한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 사회적인 신호들을 환경으로부터 처리하고 집중한대. 자, 봐봐. 여기 나오는 갑자기 사회적인 단서를 처리한다. 이게 뭔 말일 것 같아? 사회적인 단서를 처리한다. 뭐? 여기 나오잖아. 내가 긍정적인 정보만 받아들인다고. 긍정적인 정보만. 그래서 좋다고 나쁘다고? 아, 좋다고. 나이 먹으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그럼 봐봐. 결국 이것도 긍정적인 점이 있어요. 라고 A에서, 그리고 A 다시, 그리고 A 다시 다시. 이렇게 계속 글이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왔던 첫 문장에 나왔던 이 소재하고 정보를 토대로 해서 계속 그냥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또 다음 문장 봐봐. 여기는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of particular importance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로치고 그리고 in부터 여기 emotional changes까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in old age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이렇게 가로치잖아. 그럼 봐봐. 여기 이렇게 동사가 먼저 튀어나온다고. 어? 그럼 이거 뭐야? 도치된 거야?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고. the presence of a positive bias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왜? 지금 문장 맨 앞에 원래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 주어가 아니라 동사가 나왔으니까 아 이거 도치구나. 그럼 거꾸로 읽어주기만 하면 되겠지. 오케이 가보자. 자, 이 특히나 중요한 것들 사이에 뭐 이 감정적인 변화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금 또 나와 계속 소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우리가 1강에서 연습했던 거야. 이게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 사이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파지티브 바이어스의 존재가 있대. 긍정 편향의 존재가 있대. 자 봐봐. 네가 글을 잘 읽었으면은 여기 뒤에 콜론 뒷부분을 안 읽어도 긍정 편향이 뭔지 알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편향된 거야. 뭐? 여기 아까 나왔던 나는 그냥 긍정적인 정보만 받아들인다고. 이게 긍정 편향이잖아. 근데 이거 몰랐어도 괜찮아. 왜? 여기 뒷부분에 나오거든. 너가 모를까봐 굉장히 친절하게 해줘. 뭐냐면 긍정 편향은 즉 that is tendency의 경향인데 뭐 인식하는 경향이고 집중하는 경향 그리고 기억하는 경향인 거래. 뭐 더욱더 긍정적인 것들만 compared to 뭐랑 비교해서 부정적인 정보랑 비교해서. 자 그래서 어떻다고 긍정적인 것만 받아들이니까 결국 이게 좋은 거라고. 이 문장도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또 다음 문장 가보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겠지. 뭐 봐봐. The role of life experience 삶의 경험의 역할 이 소셜 스킬에서 그런 것들은 또한 나타내고 있대. 뭘 나타내냐면 이 나이 든 성인들이 오 여기 나오잖아. 올드 소재 나오지 그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대. 이득을 보여주고 있대. 어디에서? 몇몇 사회적인 인식의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서 뭐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떻다고? 나이 든 사람들은 gains 이득이 있다고. 그러면 봐봐. 자 문장 시작할 때 나이 먹는 건 장점이 있어요. 질적 변화가 있어요. 요거를 그냥 계속 A 다시 그리고 A 다시 다시 A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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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글을 붙여 쓴 거라고.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다른 식으로 표현만 해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글 쓰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뭐 A에서 A 다시 넘어가거나 A에서 B로 넘어가거나. 알겠지? 자 가보면 그래서 어쨌든 내가 주제 제목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소재하고 정보 이거 잡아놓고 오답이 나오는 방식은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로는 소재가 없는 거, 두 번째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다. 이거 쭉 가보자. 소재는 뭐였어? 나이 먹는 거고 그거는 이득이 있다. 근데 그 이득이 뭐래? 좋은 정보만 받으린대. 가보자. 1번 소셜 퍼셉션 사회적인 인식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그거는 it's not all bad news 이거는 완전히 모두 다 나쁜 뉴스인 것만은 아니래. 그래서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러면 소재 나이 든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요. 1번 가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2번 block out the negative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주어 부정적인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래. 이거 괜찮아 보여. 좋은 것만 받아들인 거니까 그런 것들은 예리하게 한대. 사회적인 스킬을. 근데 봐봐 2번은 진짜 때려 죽여도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2번에 소재가 없어.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소재가 없다고. 이런 것들은 보지도 않고 지워버리면 돼. 3번 레슨들인데 일생일대의 목표에 대한 레슨이래. 나이 든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일생일대의 목표 이런 얘기 없었어. 그리고 4번 getting old 늙어가는 거래. 소재 있어 보여. 그리고 그거는 길인데 성숙함으로 가는 길이래. 여기까지 괜찮거든. 근데 봐봐 여기서 and objectivity 객관성으로 가는 길인 거래. 자 봐봐 객관성 이거는 완전 반대말인 거지. 왜냐면 우리는 여기에 positive bias 우리는 원하는 것만 받아들인다고 했어. 4번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다 이거고 5번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하고 행동이 바로 이 나이 먹는 거를 reverse 되돌리는 팁이다. 이 나이 먹는 걸 되돌린다 이런 얘기 소재가 전혀 아니니까 지우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 읽어 나가는 연습을 2강에서 할 거야. 알겠지? 자 다음 질문 또 가보자. 쫓아와. 자 1번도 가볼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하고 정보 잡아놓고 그거를 토대로 계속 글을 붙여 읽어 나간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다야 진짜. 가보자. 자 이 두 가지 사이렌이 하이드 숨어있대. 어디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역사의 바다에 숨어있대. 컴마 찍고 ING니까 이거 분사구문 유혹하면서. 자 봐봐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봐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래. 그리고 이것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뭐 과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거를 어디로 유혹하고 있는 거야? 자, 이 misunderstanding, 이 오해랑 또는 이 잘못 해석하는 거에 산호초로 이끌어가고 있대. 됐지? 뭐가 어떻대? 뭐가 어떻다? 이 두 가지 사이렌 있잖아. 얘가 지금 과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다고? 오해로 이끌고 있다. 일단 이렇게 잡아가면 되는 거야. 얘들아, 너는 이 two silence 뭔지 알아? 몰라. 여기까지 읽으면 모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럼 어떻게? 뒷문장 이렇게 계속 붙여 읽어가면서 이해해가면 되는 거야. 습득해가면 돼. 오케이? 가보자. 자, 아니나 다를까 바로 나온다고. 이러한 두 개의 위험들은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이 two silence 말하는 거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뭐래? 템포로 센트리즘하고 그리고 에스노 센트리즘이래. 자 봐봐 이 템포로 센트리즘하고 에스노 센트리즘 이거 알아?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뒷문장이 나올 거야. 붙여 읽어가면 되는 거라고. 자 봐봐 이 템포로 센트리즘이라는 것은요 바로 믿음이래. 무슨 믿음이냐면 동격에 대해
너의 그 시간, 시대가 바로 가능한 모든 시간들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래. 됐지? 그러니까 이 템포럴 센트리즘은 뭐라고? 너의 시간이 최고다. 내 시간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래.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all other times, 다른 모든 시간들은 그래서 저열하고 안 좋은 게 되는 거래. 왜? 내게 최고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에스노 센트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래. 무슨 믿음? 너의 문화가 is the best of all possible cultures. 최고의 문화가 되는 거래. 모든 가능한 문화에서. 그럼 봐봐. 에스노 센트리즘은 뭐야? 내 문화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래. 그러다 보니까 모든 다른 문화들은요, 다 저열해져 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이투 사이벤스가 뭔지 알겠지? 하나는 템포로 센트리즘이고, 요거는 내 시간이 최고다. 그리고 에스노 센트리즘은 나의 문화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 오해로 이끌어 간대, 오해로. 됐지? 계속 가보자. 그래서 이 T라는 놈하고 E라는 놈은요, 결합했어. 뭐 하기 위해서? 야기하기 위해서. 자, 봐. 이렇게 개인들과 문화가 투 저지. 판단하도록 하는 거야. 모든 다른 개인이라던가 문화를 어떻게? 아주 우수한 기준에 의해서. 그들의 현재 문화의 우수한 스탠다드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한대. 자, 봐봐. 여기서 나오는 그들의, 그리고 현재의 문화. 이거 뭘 말하는 거겠어? 이거는 그들, 에스노센트리즘을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커런트, 현재, 내 거, 내 시간. 이거는 템포로센트리즘을 말하는 거겠지? 그거를 토대로 다른 문화를 판단하게 한대. 자, 그럼 계속 같은 말인 거 보이지? 이 트윈 사이렌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할때 오해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또 가보자. 이런 상황은 결국 이끌고 있어. 완전히 부족한 상태를 이끌고 있어. 뭐? 관점이 부족해지는 거야. 결여돼 버리는 거야. 뭐할 때? Deal with. 과거를 다룰 때, 또는 이 외국 문화를, 외래 문화를 다룰 때 관점이 없어지도록, 관점이 결여되도록 해버리네. 지금 오해하도록 이끌고 있다. A에서 결국 또 A 다시로 넘어온 거겠지. 오케이? 그리고 결국 어디로 이끌어? 병렬이 이렇게 된 거야. 이 total lack, 여기 1번, 그리고 여기 resultant misunderstanding and misappreciation. 봐봐. 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이해, 그리고 잘못된 해석으로 이끌어가 버리네. 그 과거와 이 외국 문화에 대해서. 왜? 내 시간이 최고고, 그리고 내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로 이끈다고? 이런 식으로 misunderstanding하고 misappreciation 여기로 이끌어간다고. 또 같은 말인 거야. 오케이? 가보자. 그래서 이 T라는 놈하고 E라는 놈은요, tempt, 유혹하고 있어. 현대 사람들을 정당하지 못한 비판으로 이끌고 있대. 뭐그 과거의 민족들,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정당하지 못한 비판으로.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라고? 과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도록 하는 거라고. 됐지? 이렇게 가면 돼. 그리고 항상 주제 제목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 소재하고 정보. 이 글의 소재, 주인공 누구야? 아까 나왔던 그 트윈 사이렌이 되는 거겠지? 걔네가 어떻게 한다고? 지금 과거를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항상 생각해야 돼. 소재 없으면 날려. 오케이? 그래서 아주 독특한 차이점이래. 뭐 하는 데 있어서 이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있어서. 역사를 기록한다. 이런 얘기 없었어. 두 번째, 아주 보편적인 특징들이 있대. 이 다른 문화들에서 발견되는, 다른 문화에서 보편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런 얘기도 전혀 소재가 아닌 거고. 그리고 봐봐. 역사가들의 에포트, 노력인 거래. 뭐 하려는? 그들 자신의 문화를 옹호하려는. 자, 봐봐. 이게 뭔가 괜찮아 보여. 자신의 문화를 옹호한다. 근데 뭐가 없어? 이 글에 소재가 없어. 그 트윈 사이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T라는 애하고 E라는 애가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들더라. 그게 없으니까 안 되지. 소재가 없어. 4번, 이 pros and cons는 장단점이거든. 뭐, 이두 개의 아주 교차 문화적인 관점. 교차 문화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 A라는 문화랑 B라는 문화가 막 섞인다. 이런 얘기 없으니까 전혀 소재가 아닌 거고. 5번, 봐봐. beliefs, 믿음들이래. 그 믿음은요, 야기하는 거야. 편향된 해석을, 과거에 대해서. 그치? 저 봐봐. 과거에 대해서 편향된 해석을 나타낸대. 이거 정보는 괜찮아. 그럼 봐봐. 이 beliefs, 이거 뭐야? 믿음들. 이게 뭐냐? 그 T하고 E를 말하는 거겠지. 여기서 나왔던 two sirens를 여기서는 belief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봐봐. 소재 있지? TS는요, 과거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5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글을 어떻게 읽어야 돼? 앞문장에서 소재하고 정보를 잡아놓고 그거를 토대로 계속 A 다시, A 다시 다시 이런 식으로 붙여 읽거나, 아니면 다음 장에서 B가 나오면 이거를 또 계속 붙여 읽어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글을 쓰는 방법은 이두 가지밖에 없어. A 아니면 B야. 막 제3의 개념, 막 C, D 이런 건 없어. 오케이? 다음 문제 또 가보자. 자, 2번도 가볼 건데 어떻게 하자고? 똑같이 풀 거야.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하고 정보를 잡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계속 글을 붙여 읽는다. 그게 유기적으로 읽어간다. 이거야. 알겠지? 가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번역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글을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주도적으로 읽어가야 된다고. 알겠지? 글을 막 산발적으로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막 A, B, C, D 이게 아니라고 그냥 계속 같은 말 아니면 반대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리마크, 말할 때래. 뭘 말해? 놀라움과 함께 대절을 말한대. 자, 봐봐. 이 리마크의 목적어가 이 that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접속사 대시. 오케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가 looks young, 굉장히 젊어 보인대. for은 전치사로 뭐뭐 치고는 이라는 뜻이 있어. 그들의 이 시간상의 나이치고는 젊네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observing, 관찰하고 있는 중이래. 뭐 우리가 모두 age가 동사야. 나이 먹고 있대.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속도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하고 정보 잡아야 돼. 뭐가 어떻대? 우리는요, 생물학적으로 나이 먹는 게 같아 달라? 다름.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 우리는 모두 생물학적으로 다른 속도로 나이를 먹어요.
이렇게 잡아놓고 계속 글을 붙여 읽어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가보자. 오케이, 두 번째 문장.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have 가지고 있어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이 충분한 증거는 뭐냐면 본격. 이러한 외견상의 차이 있잖아. 이런 외견상의 차이. 무슨 차이가 있었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고. 그런 차이는 is real. 진짜래. 그럼 봐봐. 두 번째 문장에서도 결국 뭐래? 그 생물학적으로 나이 먹는 게 다른 게 진짜라고 가자라고. 어, 여기 나오잖아. is real. 이런 차이가 진짜래, 진짜. 어? 진짜래, 진짜, 진짜. 이런 차이가 진짜예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이 지금 A에서 A-로 넘어간 거 보이겠지? 오케이? 가보자. 계속. It is likely that. 대절일 가능성이 높대. 뭐, 이 나이 변화라는 것은요, 시작돼요. 어디서? 다른 신체 부분에서 시작된대. 어디서? 다른 시간 속에서. 그럼 봐봐. 세 번째 문장도 결국 같은 말하고 있는 거 보여? 다른 부분에서요, 다른 속도에서 계속 진행이 된대. 요게 생물학적인 나이는 다르다, 이거겠지? 오케이? 그리고 병렬, 여기가 1번, it is likely that, 그리고 and it is likely that,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연간 변화의 속도라는 것은 very 다르대. 뭐? 다양한 세포, 조직, 그리고 장기들 사이에서 다 다르대. 결국 뭐야? 요거 다르다. 뭐뿐만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다 결국 다르다. 지금 네 번째 문장도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다르게 먹는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보면, unlike, 뭐하는 다르게? The passage of time, 시간의 경과와는 다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다르게. 자, 소소하지만 우리 이 문법 잡았어. 요거랑은 다르게요. 뭐 생물학적인 나이는요, which is 거절해버려. 쉬운 측정을 거절해버려. 저거 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다르게 먹는데, 그치? 요거 측정 된다고 안 된다고? 측정? 잘 안 돼. 요거 됐지? 이렇게 정보를 하나 주는 거야. 계속 가보면 What we would like to have.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뭐래? 하나 또는 몇몇의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인 변화를 가지고 싶대. 오케이? 그거는요, mirror, 반영할 거거든. 모든 다른 생물학적인 나이 변화를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시간의 경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뭐만 알고 싶다고? 생물학적인 변화를 딱 반영하는 그런 요소들을 좀 알아내고 싶대. 오케이? 우리는. So that, 그 결과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could say, 말할 수 있는 거야. 대절이라고. 봐봐. 누군가가, 이 사람은 시간상으로는 80살 먹은 사람이거든. 요 사람이 biologically, 생물학적으로는 60살이라고. 자, 봐봐. 이 문장이 지금 뭔가 어렵게 말은 썼지만 결국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시간상으로는 80살인데요. 결국 어떻다고? 그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나이 먹는 거는 다를 수가 있다. 결국 이 문장도 뭔가 다르게 표시했지만 같은 말이야. 우리는 결국 생물학적으로 나이 먹는 게 다르다. 됐지? 다음. 이러한 종류의 측정이라는 것은 would have 도와줄 거래. 설명하는 걸 도와줄 거야. 뭐 왜 한 명의 80 먹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 젊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뭐보다 뒤에 있는 이 다른 80 먹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치, 요거 대동사 두야, 대동사. 뭘 받은 거냐면, has를 받은 거야. 그니까, 결국 어쩌다고, 그니까, 똑같은 80살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좀 더 젊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고, 뭐. 됐어? 근데 이 사람 누군데? 아마 생물학적으로는 80살 또는 90살 먹은 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왜 젊은 퀄리티가 많을지. 그럼 봐봐. 결국 왔어. 또, 소재하고 정보 잡아야 돼. 뭐, 우리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다 다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겠지. 됐어? 근데 이 생물학적인 나이는 측정하는 게 어렵다라고 나왔었고. 자, 가보자. In search of a mirror. 이 거울을 찾아 나선 거래. 반영하는 거울인 거야. 생물학적인 나이를 반영하는 거울을 찾고 있어요. 어, 봐봐. 여기 소리 있지? 생물학적인 나이를 우리는 지금 찾고 있다. 그 거울. 어, 1번 괜찮아 보여. 그리고 2번, reasons, 이유들인데 천천히 늙는 이유래. 현대사회에서. 현대사회에서 천천히 늙는다. 이런 얘기 전혀 없었지. 3번, 몇몇 팁들이 있는데 추측하는 거야. 시간상의 나이. 우리는 요거 반대 개념이야. 이거 이분법적으로 완전 반대지. 우리 시간상의 나이 관심 없어. 4번, secrets of biological aging. 생물학적인 나이의 비밀. 여기까지 괜찮아. 봐봐. disclosed, 폭로됐대. 폭로된 거야. 봐봐. 우리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 여기서 이거는 쉬운 측정을 거절한다 그랬어. 우리 아직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정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된 거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글을 대충 그냥 쓱 읽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놓치게 되는 게 발생하는 거야. 오케이? 분명히 제대로 읽었으면은 이게 아직 안 밝혀졌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폭로된 생물학적인 나이의 비밀 안 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야. 아직 폭로 안 됐어. 밝혀지지 않았다고. 봐봐. looking for 찾는 건데 이 젊음의 분수를 찾아간 거래.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는가? 이런 거 전혀 아니지. 그러니까 지우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나 똑같이 글을 읽었어. 그냥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 잡고 계속 글을 붙여 읽는다. 소재하고 정보 중심으로. 됐지? 다음 질문 또 가보자. 자, 이거 마지막 질문이고 좀만 더 힘내서 가보자. 좀만 더 힘내는 건 좋은데 방법은 달라지지 않아. 어떻게 읽는다고? 우리는 계속 소재하고 정보 잡아놓고 그거를 토대로 계속 A에서 A 다시 계속 붙여가는 거야. 이렇게 또 A 다시 다시 그리고 A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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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는 혹은 이건 파트 3에서 배우겠지만 B로 꺾이거나. 알겠지? 그러니까 막 제3의 개념 막 C, D, E, F는 없어. 오케이? 가보자. 뭐? 소재하고 정보. 가보자. 이 전통적인 소비라는 것은요 was not particularly thrifty. 그렇게 특히 검소하지 않았대. 뭐가 어떻대? 전통 소비는 검소하지 않았다. 요거를 토대로 계속 붙여 읽어 가볼 거야. 자, 봐봐. 이러한 검소라는 그 개념 있잖아. 그거는 emerge, 출현했대. 어디로부터? 여기 affluent money culture. 아주 풍부한 그 돈의 문화로부터 훨씬 풍부한 문화로부터 나온 거래. 검소라는 개념은. 알겠지? 그러니까 전통 사회에는 없었다라고. 오케이?
두 번째 문장도 같은 말인 거잖아. 됐지? 그래서 이 전통 사회 속에서 있잖아. 이 전통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이 리소스가 굉장히 continue to be scarce, 계속해서 부족했던 사회. 그런 사회에서 소비라는 것은요, 훨씬 더이 시즌적으로, 계절적으로, 그리고 아주 공동체적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대. 초점 맞춰져 있었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계속 가보자, 가보자. 다음 문장 가면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되냐면 in years of bountiful crops, 여기서부터 이까지 아주 풍부한 농작물의 해에는 사람들은요, 아주 헐뜯이 풍부하게 먹었대. 풍부하게. 어떻게 했다고? 얘네들은 검소하지 않다고, 검소하지 않다고. 이걸 붙여 말하고 있는 거잖아. 어? 얘네들은 not thrifty한데 아주 곡식이 많을 때는 진심으로 제대로 먹었대. 많이 먹었대. 근데 이러한 흉년일 때 있잖아. 걔네들은 어떻게 해서? 설, 그냥 굶어 죽었대. 어? 검소하지 않았다고. 됐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특히나 동기부여를 받지 않았어. 뭐 할 동기냐면 만들어낼, 생산할 동기인 거야. 더 많은 상품들을, 그런 곡물들을, for stockpiling, 저축을 위해서, 아니면 비축을 위해서 특히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도록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대. 얘네들 저축해 안 해? 안 한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얘네들은 검소하지가 않다고. 이렇게 되겠지.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거의 인센티브가 없어. 동기가 없다고. 그렇게 할 동기가 없어. 왜냐면 거긴 뭐였냐면 거기에는 거의 리틀 세큐리티, 보안이 없거든. 안전감이 없어. 급습으로부터.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안정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굳이 비축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떻다고 계속 붙여 이거 검소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오케이? 다음 문장.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좋을 때, 시간이 좋다는 게 뭐야? 그 풍부한 연도일 때 그 폭식하는 셀러브레이션, 축제 있잖아. 그런 것들이 war held, 열렸대. 봐봐. 폭식의 축제 왜 나와? 이런 게 열렸다는 게 얘네들은 검소하지 않았다고. 어? 됐지? 윈터 시즌에도 폭식의 축제가 열렸어. 근데 윈터 시즌이라는 것은 그 재고품이라는 것이 could not be refilled, 리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채워질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그냥 일단 먹어 치워버린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검소하지 않다고. 됐지? 그래서 이러한 의식들은요 훨씬 더 중요해. 뭐보다? 그 잠재적인 위협보다. 이러한 축제가 이후에 가져올 그러한 고난, 위협보다 얘들은 축제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알겠지?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요, serve to bind, 묶어주는 역할을 하거든. 사람들을 함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자원을 분배하도록 도와주거든. 사람들이랑 나눠 먹을 수 있게끔. 됐어? 그래서 어쩌라고? 얘들은 검소하지 않았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 명절의 의식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아주 구조화되어 있었어. 뭐 문화적인 관행들. 예를 들면 뭐 노래, 댄스, 뭐 연극, 그리고 피스팅, 막 마구잡이로 먹는 거. 오케이? 중요하지 않아. 이 의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의식 내 뭐 했다고? 사람들은 마구마구 막 먹었다고 여기. 오케이? 그리고 뭐 했어? Took a great deal of time.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져가 버렸대. 어디로부터 벗어나? 일로부터 벗어나. 그러니까 얘네들 일 안 하고 막 먹는다고. 어쩌다고? 검소하지 않다고. 됐지? 그래서 뭐라고? 전통 사회의 소비는요, 검소랑은 길이 멀어요. 완전 딴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지. 1번부터 무엇이 동기부여했는가? 그런 전통적인 소비를. 자, 전통적인 소비라는 소재에 있지. 그리고 뭐가 이거를 야기한 거야? 얘들이 계속 축제 버리고 그러니까. 오케이? 전통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지. 마구잡이로 먹는 거야. 검소하지 않은 그런 식으로. 1번 괜찮아 보여. 근데 2번부터 가보면 봐봐. 그 겨울 음식에 대한 아주 공동체적인 생산. 그냥 이거는 그냥 전통 소비가 없어. 지워. 소재 없으면 지우라고. 그리고 봐봐. 이 재고품들을, 그 곡물 저장고를 계속 채우는 거야. 그게 바로 생존의 필요성이래. 아, 이것도 없어. 얘네 전통사회의 소비가 없잖아. 4번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러한 흉년 후에. 이것도 전통사회 소비 없고. 그리고 봐봐. 무엇이 구성하는가. 그러한 명절의 의식을. 없어. 전통사회 소비가 나와야 된다고, 소재가.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어처구니가 없어. 왜? 주인공이 없는 거야. 고민도 하지 말고 1번 이렇게 가면 된다고. 알겠지? 자, 이제 파트 2. 오늘 배웠던 것들 간략히 요약하고 딱 끝낼 거야. 좀 힘내. 자, 봐봐. 뭐 하자고. 우리는 첫 번째 파트 1에서 했던 것처럼 첫 문장 읽고 소재하고 정보를 잡아놓는다 이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잡아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가면서 어떻게 하자고? 글을 계속 유기적으로 붙여 읽자고. 이렇게 A에서 A-로 넘어가거나, 아직 안 배웠지만 파트 3에서 배울 거지만 이게 B로 넘어가게 되거든. 예를 들어서 삼성폰이 가성비가 좋아요 라고 하면은 두 번째 문장에서 Z플립은 쓸만하네요 이렇게 하면 A-로 넘어온 거겠지. 근데 Z플립 써보니까 별로던데? 라고 하면 B라고 넘어오는 거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글을 계속 붙여 읽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제3의 개념 막 C, D 이런 건 없어. A 아니면 B인 거야. 계속 글을 붙여 읽어나가야 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주제 제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하고 정보 잡아놓고 소재가 아닌 거 긋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되는 거 긋고. 알겠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파트 2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글을 A에서 A-로 넘어가는 그런 글을 유기적으로 읽어가는 연습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면 될 것 같고,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 오케이? 고생했어.